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건강 박수로 잠깐 웃음 운동 하겠습니다. 암 환자들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웃음 운동을 하시면 너무너무 몸이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박수 하면서 웃음 운동 한번 해볼게요. 아하하하. 손꼽치기 하면서 말초 혈관을 자극하면서 하하하하하하하 몸을 막 흔들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자, 몸이 안 좋은 분도 건강하신 분도 이걸 하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하하하하하하. 일부러 이렇게 이히히히히 호호호호호호호 우후후후후후 이렇게 일부러 그냥 웃음을 퍼올려서 웃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칼날 박수 하면서 아하 도리도리 하면서 오호호호호호. 자, 엄지 옆에 간이 좋아지는 박수예요. 아하하 히히히히 호호호호호호호 우후후후후후 이번에 깍지 박수. 아하하하하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로도 풀리고 독소가 제거되는 깍지 박수. 아하하하하하 우후후후후 우후후후후 도리도리 하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여러분. 아하하하 이렇게 막 주무르면서 문지르면서 아하하하하 아, 손목 운동하는 거예요. 하하하. 손목, 이 깍지를 꽉 끼시면 아주 시원해요. 이제 비비기 우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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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보면서 아하하하 눈에다가 저렇게 딱 대보세요. 그럼 따뜻하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금방 들어요. 비비게 하시면서 히히히히히히히 다시 한번 아하하하하하하하 손 비비기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로도 풀리고. 근데 이렇게 비비기 하면서 웃음 연습하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하하하하하 다시 한번 눈에다 내쉬고 우하하하하하 손이 안 따뜻해진 분은 손이 매우 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만지고 그냥 마사지 해주고 해야 되고 열혈 지압을 배워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 열혈 지압도 5분 열혈 지압 그걸 하시면 손이 뜨끈뜨끈해져요. 그걸 하고 이거 비비기를 하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다가 갖다 계속 한 5~6번 지져주면 눈이 시력이 엄청 좋아져요. 매일 그렇게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면 눈이 너무너무 좋아진대요. 자. 아하하하하하하. 자, 털면서, 온몸을 털면서. 아하하하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다리도 굴리면서 암환자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웃음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다 깨끗이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뒤에 그러는 것보다 암 안 걸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매일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암 안 걸려요. 아하하하 박수 치면서도 하고 아하하하하 이거는 누워서 자고 아침에 자고 눈 뜨면 일어나기 전에 이 네 발을 들고 저렇게 온몸을 털면서 웃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요 절대 쥐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르쳐 들어갖고
지가 잘 나는 분들이 기지개 켜가지고 지나는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절대 지가 안 난대요. 저도 내가 경험을 그렇게 해봐갖고,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막 털면서 아하하하 하다가 저렇게, 나중에는 막 팔다리를 막 사정없이 흔들면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저거 가볍게 흔들다가 나중에는 또 막 세게 흔드시고, 이렇게 해서 1, 2분이라도 해주고, 시간 되면 한 5분씩 이렇게 하면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시면 기운이 팔팔해요. 자고 일어나도. 근데 저 운동을 안 하고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기운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건강박사 하면서 웃음운동 하는 거 매일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저장해놓고 내일 보고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몸이 빨리 건강해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